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. 1대1 이란과 원정에서 우리가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. 아쉬워요. 아 근데 저는 오늘 잘했다고 봅니다. 네 오늘 너무 선수들 너무 수고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잘했다. 아쉬운 것보다 저는 너무 잘했다는 게 초점이 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 저는 경기 초반부터 뭐 선수들의 적극적인 뭐 1대1 몸싸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또 돌파적인 모습 그 슈팅 면에서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저는 오늘 100% 수행했다고 보고 선수들이 오늘 너무 힘든 와중에도 너무 잘 싸워줬다 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좀 이길 것 같다 또 어떻게 보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좀 희망이 있었던 전반전이었어요. 후반 시작하자마자 3분 지나자마자 이재성의 완전히 킬패스 와 대지를 가로지르는 아 그리고 너무 타이밍을 딱 좋게 움직이다가 킥패스 들어오는 타이밍에 바로 찔러가는 손흥민의 움직임 그리고 골키퍼가 준비하기 전에 좀만 더 쳤으면 각이 좁혀질 수 있었는데 준비하기 전에 바로 본인이 빈 공간 보고 감마차는 그 득점력까지는 너무 완벽했죠. 역시 손흥민은 공간이 나야 돼. 공간이 나면 진짜 백발백중에 아 정말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주는 그 능력 아 정말 대한민국의 캡틴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죠 이제 근데 그 득점 이후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거기가 고지대잖아요. 그 선수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한계점이 왔을 때 이란 선수들은 본인들이 실점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나왔죠. 아,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했고. 나올 것이다. 그래서 막 골대도 맞추고 이제 본인들이 아, 더 공격적으로 슈팅도 많이 때리면서 많이 찬스를 만들 때 아쉬운 게 이 타이밍에 우리가 선수 교체를 좀만 빨리 가져갔으면.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보는 내내 왜 지금 선수 교체 타이밍을 이 지금 타이밍이 이때 아닌가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나왔잖아. 네. 그래갖고 아 계속 뭐 이동경이나 강상우, 그치 송민규 좀 빨리 들어와가지고 좀 막 빨리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었을 텐데. 그 타이밍이 그치 왜냐면 이제 황희찬이랑 이재성이 2선에서 조금씩 패스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그 안에서 이제 그 압박도 좀 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란이 또 총공세를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그런 교체 타이밍을 좀 놓치다 보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동점골까지 허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 동점골 얘기 그 장면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김승규 선수가 판단이 조금 이제 순간 바뀌면서 나오려다가 뒤로 물러났는데 이게 뭐 나갈 거라고 이제 뭐 중계에서 나갈 걸로 예상했는데 이거 안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? 이게 좀 경험해서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패스가 그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수비수도 그렇고 김승규 선수도 그렇고 길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. 처음에는. 그래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뭐 포백이죠. 홍철, 김영권, 김민재, 이용. 그때 홍철이 빠지고 김진수였지만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김진수, 김민재, 김영권, 이용 선수가 볼이 길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. 거기다 김승규도 길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볼이 가다 멈추면서 볼을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됐고 수비는 감각적으로 이게 내 뒤로 빠질 때 이게 길다란 느낌이 좀 오거든요. 근데 그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. 수비 선수들도. 근데 김승규 선수 갔는데 이게 난 나갔죠. 볼 아웃됐죠. 갔는데 이게 좀 멈추니까는 그 선수가 빨리 들어오니까는 본인도 그냥 골대를 다시 커버 아차 싶으니까 다시 커버 들어갔죠. 오히려 길어서 나갈 것 같으면 김승규가 끝까지 따라갈 텐데. 그렇죠. 오히려 만약 길었으면은 그냥 더 못 쫓아가게 더 갔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본인도 아차니까 다시 백을 뗀 상황에서 크로스를 정확히 힘든 상태에서 올려줬어요. 그러니까 저는 올려줬을 때도 공이 뿡 떠갖고 그냥 저 뒤로 가길래 설마라고 생각했어. 아 근데 그거를 진짜 자한바크 씨가 역시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 답네. 그거를 이제 머리로 이건 진짜 온몸을 이용해서 미사일처럼 그냥 내리꽂는데 그게 또 골대 구석으로 하필이면 그래서 김승규의 손에 맞고 우리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. 아 그래서 안타깝게 후반 31분에 동점골을 허용을 하면서 1대1
균형을 다시 맞추게 됐는데 또 마지막에 또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최대한 버텨주면서 나성호한테 내준 거를 나성호 선수가 회심의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지만 골키퍼 선방에 와 막히면서 굉장히 또 아쉬움을 자아냈고 정말 이 아자디 스타디움은 정말 난공불락의 장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.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왜 주심은 코너킥을 안 줬냐 이거지. 왜 거기서 끊어버렸냐 이거지. 물론 5초가 남아서 한 7초 정도 남았었거든. 58-4초쯤에 불었어 분명히. 손흥민 선수도 이제 끝나고 나서 계속 주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우리 흐름 탔었는데 너무 아쉬운데 김민재 또 공격 가담 해갖고 머리도 따낼 수 있었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. 그거는 코너킥까지 줬어야죠. 줬어야지 그거는. 네. 솔직히 코너킥을 하고 우리가 역습 맞았을 때 부는 한이 있어도 그때 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네. 코너킥은 무조건 갔어야죠. 아니 경기 내내 그렇게 파울에 대해서는 몸싸움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보는 그 주심이 그 또 칼같이 또 끊어버리네. 아 전반전도 칼같이 끊더라고요. 전반전 45분 3초에 끊어버리더라고.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쉬웠습니다. 아 진짜 나상호 슈팅이 들어갔으면은 와 이건 뭐.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11월 A매치 기간 동안 또 두 경기 최종예선 5차전과 6차전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이제 5차전은 그 UAE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이제 홈에서 예, 경기를 펼치게 됐는데 이제 11월 11일 오후 8시에 이제 킥오프가 되고 아직 장소는 경기장은 이제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 경기가 이제 이라크 예,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뭐 제3 중립지가 될지 그건 아직 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. 자, 우리 4차전까지 우리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이 이제 마쳤는데 2승 2무 승점 8점 이란에 이어서 조 2위를 달리게 됐고 벤투는 아직도 패배가 없이 최종예선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최종예선 지금 4경기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 저는 1차전 2차전보다는 3차전 4차전이 훨씬 내 운명전으로도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수들의 정신상태를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오늘도 뭐 다 김민재 너무 잘해줬고 앞에서 뭐 손흥민 선수 허윤 선수 잘 버텨주고 중앙에서 이재성 황인범 잘 해줬지만은 저는 오늘 특히 눈여겨봤던 선수가 아 알 것 같아 누구야? 정우영. 아 정우영 선수가 오늘 진짜 대한민국에서 뛰었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.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횡으로도 엄청 사이드로도 많이 뛰고 위아래로도 엄청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아 이래서 사실 1, 2차전 때 정우영이 없었잖아. 그렇죠. 정우영이 있고 없고 차이가 또 이런 것에서 좀 나타난다라는 게 확 느껴졌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. 저는 오늘 이란전처럼 선수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한다면은 이후에 뭐 최종 예선전들 충분히 좋은 게임으로 좋은 승점을 딸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저희는 그러면은 월드컵 최종 예선 리뷰를 가지고 다음 달 11월 11일 UAE와의 홈경기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